초반에 1점 내줘서 그거 잘 막으려고 했었는데 또 끝까지 열심히 던져서 잘 막을 수 있었던 것 같고, 형들도 수비 뭐 정우 형이나 혜성이 형 많이 도와줬고, 마지막에 재웅 형이랑 태훈 형이 잘 막아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제 불펜 투수들 많이 나가서 또 긴 이닝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5회까지 좀 투구수가 많아서 좀 6회까지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또 6회 때 개수를 조절을 또 빨리빨리 타자들이 쳐줘서 7회까지 던질 수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불펜 투수들을 좀 쉬게 해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좌타자가 좀 많이 나와서 지영 선배랑 얘기를 했는데, 체인지업이랑 커브 좀 많이 던지자고 얘기를 했었고, 또 그게 잘 되어서 완급 조절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1점 차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구속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고요. 마지막 회라고 생각할수록 좀 더 이번 이닝만 막자, 이번 이닝만 막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갈수록 원태형도 있고 뭐 찬한형도 있고 다 있지만 첫 번째로 나가서 던질 수 있는 거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, 개막전만 좀 1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로테이션 돌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선발 투수들이 다 같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. 일단 용규 선배님이 이제 좋은 리더십으로 잘 팀을 이끌어 가 주시는 것 같고, 좀 어린 선수들도 다 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야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, 팀 분위기 그냥 정말 좋습니다 지금. 그리고 연패 때 던지는 것보다 연승 때 던지는 게 좀 더 심적으로 좀 부담되더라고요. 왜냐면은 좀 좋은 분위기인데 져버리면은 그게 더 저는, 그러니까 연패를 끊는 것도 좋지만 연승하고 있을 때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때도. 그 부담감을 이겨내셨나요? 그냥 열심히 던지겠습니다. 이제 잠실로 가는데 또 연승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저는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팬들도 많이 오셔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